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5일 오전 7시 14분입니다. 약 1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윌리엄 바르 씨가 미국 의회에 밀러 특검의 요약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공모는 없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은 있었다. 정보 공작은 있었다. 공작은 있었지만 공모는 없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문제다.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방해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즉 기소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하 6명은 위증 등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공작기관과 트럼프 측이 공모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냐의 여부인데 여기서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No collusion, no obstruction, complete and total exoner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없었다. 사법방해도 없었다. 완전하게 면죄부를 받았다. Keep America great.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애시당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었다. 나를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타도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뭐 이런 아주 마음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민주당은 여기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그리고 하원의장이죠. 그 다음에 상원 야당 원내총무 두 사람이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밀러 보고서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법무장관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 법무장관은 원래부터 정파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러시아의 공작은 있었다. 그러나 공모는 없었다. 공작은 있었다. 공모는 없었다는 이 한마디가 그리고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밀러 특검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법방해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이걸 과연 기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공을 법무장관에게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이 기소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 차관하고 여러 사람들이 의논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짤막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보낸 거고 앞으로 이 전문이 어떻게 공개되느냐. 전문 중에는 이 공개되지 않아야 할, 법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 큰 짐은 벗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큰 짐을 벗음으로써 이제 한 2년 동안, 2년에 걸친 특검이었습니다. 우리 특검과 달리 이 미국 특검은 2년 동안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한 적이 없어요. 수도성처럼
수도승처럼 수사로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그리고 선거 사무장, 그리고 전 안보보좌관 등을 기소를 하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그런 법률 활동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말을 했고, 끝나고도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특검은 하루가 다르게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미국의 사법과 한국의 참 사법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는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는데도 국회가 서둘러서 자체 조사도 하지 않고 신문 기사를 짜집기 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아직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 탄핵을 해버린 것과 비교하면은 미국의 아주 무겁게 움직이는 사법제도가 정말 돋보입니다. 자, 이런 사태가 그러면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이것은 김정은에게는 불리하고 우리 한국인에게는 유리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이제 쫓기는 기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왜 쫓기느냐?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에서 특검에 검찰에 불려가고 구속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발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11분씩 평균 트윗을 날리면서 특검을 욕을 했습니다. 위치 헌트,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뮬러 특검은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차분해지고 아니면 마음이 맑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쫓기는 기분에서, 사람이 쫓기는 기분에서 해방되면은 그 다음에 사물을 좀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3월 정의용 특사로부터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즉석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는 자신을 조여오는 이 특검의 올가미, 언론의 비판적 보도로부터 좀 벗어나자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노이에서 만나기로 한 것도 사실은 밑에서 합의가 올라온 것도 아닌데 거기에 가면 그래도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밀러 특검을 덮고 재선으로 가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 이제 사라지면은 김정은에게 또 문재인 정부에 놀아나지 않게 되죠. 이제는 편하게, 사물을 편하게,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심을 좀 배제하고, 정치인이 사심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런 점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한국인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장난을 치기가 좀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김정은에게는 뭐 나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하노이에 기차 타고 오는 쇼를 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 나는 느긋하게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요리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 보니까 김정은이가 내놓은 게 이미 여러 번 팔아먹은 썩은 쇠고기를 또 팔려고 내어놓고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달라고 하니까 트럼프조차도 이거는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서 회담이 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만하게 본 이유가 트럼프가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당할 입장이 되어가지고 몰리고 있다, 약하게 본 거죠.
트럼프를 약하게 본 거죠. 국내 정세로.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점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이번에 트럼프의 면죄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득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의 공조한다는 게참 말이 안 됩니다. 적과 어떻게 공조를 합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민족 공조를 한다고 합니다. 민족 공조에 놀아나는 일이 앞으로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